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스 툴라니의 주식 투자 권고 사항. 하나,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둘,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셋,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넷,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다섯,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여섯,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일곱,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 검토하라. 여덟, 대단한 가능성을 이겨낼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아홉,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두라. 열,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코스톨라니의 주식투자 금기사항. 하나,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둘,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셋,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넷,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다섯,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여섯,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일곱,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결산하지 마라. 여덟,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 팔지 마라. 아홉,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열,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